크다, 길이. 와우. 우와, 엄청 크다. 이걸 밤에 찍어서 아쉽지만. 어, 수건 많이 줬어. 수건 더 달랬어. 아, 잘했어. 화장실인가? 에이? 와, 엄청 큰데? 여기 2층, 2층인가? 와우. 와, 방도 진짜 커. 그리고 수영장이. 짜란. 근데 약간 휑한 테라스 있어. 오, 뭐야? 엄청 큰데? 야, 여기 스튜디오인데? 봐, 이거 봐. 위에 뭐, 위에까지 있는데? 대박. 빨리 턱된 날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스모더 이번 신제품들인데,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기는 이렇게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 팬츠라가지고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가방은 여기 투어에서 보내주신 건데 요거 되게 귀엽죠? 되게 여행 내내 계속 메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열어도 돼? 이거 맞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귀여워. 잘 가. 혼자만 고잭이 안 잡혀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피자 사서 갑니다. 와, 맛있는데? 예쁘지 않아? 엄청 피자 많아. 맛집이 되게 많아. 심장 쪽부터 약간. 아니, 발을 이렇게 잡아. 발꼬치, 꼬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고 있잖아. 가고 있어. 아, 너무 천천히 가는데? 너무 로맨틱한데. 큰일 났다. 배 맛있다. 큰일 났어? 맛있어. 야, 더 하나. 잠깐만. Can we get one more? 에, 에, 에. 아, 죄송합니다.
미안. 오늘은 이제 여기 숙소를 떠나야 돼요. 메이크업, 혈상, 그리고 이거는 이 약을 먹고 나서 박테리아를 죽여야 돼서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급격한 그 메뉴 차이. 메뉴 선택 차이. 식사를 하는 사람과 우리는 미운으로. 와. 어떤데? 진짜 맛있겠다. 냄새 진짜 미쳤어. 안 되면은 두 개 열마. 안 되면 세 개 열마. 아, 내가 한 154 this one. This one is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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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t's on the house. 귀엽다. 그러게. 제가 숨을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더 긴장되는 이유는 어머. 어떻게 그리지? 점점 많아지는데? 우와, 되게 이 초록 색깔 뭐야? 맛있어. 먹어봐. 이거 우리 여기 샵에서 샀거든? 다 맛있는데? 이번 초콜릿 커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특이해. 사프론이 뭐지? 위에 있는 사람. 이거 먹어봤어? 응. 이거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벌칙이야. 맛있어요? 이거 먹어. 진적 초록 조금만. 조금만. 딱 봐도. 이거 그냥 생강인데? 은근히 상큼하면서 은근히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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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드세요. 이 투샷 지금 왜 이렇게 웃기냐. 약간 데이트 뒤에 따라가는 것 같아. 친구 커플 뒤에 따라가는 느낌. 로맨틱하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극한지가 우리 기사님. 지금 약간 이거 연결이 안 나온 거 뭐야 지금. 케이팝 진심녀들에게 이런 장 하면 안 됐다. 어? 언제 도착하나 보신다 이제. 얘네 언제 내리지. 이거 비트에 맞춰서 조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저씨 너무 웃으시는데. 이거 딱 좋아. 아, 또 I'm sorry. 왜 이렇게 한 마리 물에 빠진 거야? 못 들었는데? 다 찍혔잖아. 이시 찍고 해라. 테이프 까기 전에. 테이프 까봐. 테이프 깎아. 테이프 깎아. 인달리 궁금해하실 것 같아. 뭐가? 이 조합에 대해서. 우리 진짜 첫 만남 기억해? 이거? 느낌. 와, 생각보다 키가 훨씬 크시고 너무 인형 같다. 언니 이미지는
와,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다. 취미헤이즈. 그때 거기서 보고 그때 언니가 에바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그날 밖에서 본 거야. 맞아. 그래서 같이 술 마시러 간 거야. 갑자기. 맞아. 넌. 그래서 같이 놀래요? 같이 놀래요? 그래서 핫도그 먹고 그지. 술 마시고 핫도그 먹고. 처음에 내가 클럽 가실래요? 거절당했어. 근데 뭔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미지가 좀 비슷해.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약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진짜? 내가 실루엣이 닮았대. 아. 그러다가 데이식스 그때 공연 본 날에 또 급격히 또 친해졌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같이 놀러 가자고 했었어. 예쁘지? 그거 또 살 거야. 그래서 발레 어땠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떠셨나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재밌었고 저희가 발리벨리 듀오라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보냈었니. 망고스틴도 먹었고 마사지도 오늘 받으러 가고 그리고 언니들이랑 함께여서 너무 좋았답니다. 너무 약간 친해지는 맞아 모먼트가 됐어. 또 좋은 포인트 하나, 짱구에서는 에바 언니랑 룸메이트를 하고 여기서는 언니랑 룸메이트를 했어. 공평하게. 딱 왔을 때 아픈 상태여가지고 여기가 1, 2층 방이 있는데 2층 방을 본인이 쓰겠다고 양보를 해줘서 우리를 1층 방에 몰아넣은 거지. 맞아. 아픈 환자들끼리 아프니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진짜 빨리 나왔어 우리. 그런 편인 것 같아. 최소 3일 막 아프다고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일주일 아프고 거의 하루 반? 하루 반 정도? 다음날은 약간 0.5만큼 힘들었어. 맞아. 발리벨리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발리벨리 걸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한 번뿐인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너 편견. 너무 며칠을 Good morning, bitches. 아, 찍고 있었어? 우리 get ready with us. 찍고 있어요. Come on, bitch. Sunny's brush. 이거 너무 좋아. 안시 157. 나는 이 아이섀도우가 너무 탐나. 써볼래? 오, 핑크? 응. 예뻐. 지금 둘 다 알람 무시하고 잤어. 근데 우리 둘 다 약간 알람을 늦게 끄는 편은 아니야. 1초 만에 끄는데? 바로 패버려. 나도 띠디딕! 반응 속도 체크하는 것만이야. 거의 청력 테스트야. 청력 테스트 할 거면 왜 맞추냐고. 누구 씨도 좋아 짱구야. 응, 짱구지? 짱구가 더 좋긴. 약간 힐링? 내 취향은 짱구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도시 느낌? 좀 근데 자연 equals more bugs. 이거 예민한 사람 절대 못 올 것 같아. 이거 골라봐. 맞춤법 계속 틀리는 남자 versus 영어를 자꾸 쓰잘데기 없이 추가하면서 약간 난 차라리 맞춤법 들린 남자. 나한테 편지 같은 것도 쓰지 말고 너는 뭐 그럴 거야? 영어 자꾸 쓰잘데기 없이 쓰는 사람. 너 놀리려고 그러지 너? 나 너무 좋아. 진짜? 그럼 좋아. 나 외곽 쉐딩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스위티. 난 진짜 유츠프라카치아 아는 사람 처음 만났어. 난 근데 갑자기 유츠프라카치아 틀자마자 갑자기 둘만 디디링 하자마자 유츠프라카치아 너도? 언니 하이라이트 했어? 야 또 발리에서 그때 샀거든. 아니 오 오케이 빡 하이라이터는 아니야. 근데 개 무겁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마셔봐. 맛있지? 이거. 어떡해 너무 작아. 어떡해 떨어지면 안 돼.
친구 숙소로 왔습니다. 다시 다른 숙소. 2층에는 이런 시네마 룸이랑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방이 2층에 방이 따로 또 있고요. 여기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발리 베리 굿 홀리 프린세스. 와, 막 우리 처음 먹어봐 그 발리 음식을. 그러네. 맛있어? 맛있대. 너무 괜찮은데 여기? 그니까 발리 와서 먹어봤자 더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베스트 와룸 에어건데? 베스트 와룸으로 임명. 9만 원. 저거 59만 원. 티샵에서 산 가방을 언박싱 해볼게요. 이게 물어보니까 발리 블렌드라고 하던데. 근데 안에 정말 그냥 안감은 따로 없어.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구매했습니다. 저 마음에 들어요. 당장 들어야겠어. 초콜릿. 그린티. 맛있게 생겼다. 엄청 맛있어. 엄청 진하지? 응. 욕진해. 진짜 예뻐. 맞아, 우리가 제일 채광이 좋은 코트가 어딜까? 이러면서 골랐어. Faces. Is it good? The problem is spicy. It's spicy. Yeah. Wow. We're trying. Be happy. Be happy, yeah. It's nice and goreng. Nasi means rice. And goreng means fried. Right. And it's mi means noodle. Thank you.
지금까지 시작된 버거킹 도전. 하실래요? 자, 이렇게 찍어 먹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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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갑자기 마라탕 얘기를 하다가 마라 상고가 먹고 싶어져서. 마지막 식사. 저번 브이로그랑 그 마무리가 똑같은데? 약간 데자뷰지만은. 멋진 스텝. 너무 케이미시잖아. 엉덩이가 앙큼하시네.